체육과 정치의 분리, 체육단체의 선거 조직화 차단을 이유로 자치단체장이 맡던 지역체육회장직을 민간인이 맡게 되는데요. 하지만 지역체육회가 민간인 이양 시기에 연기를 요구하는 등 체육계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 금지법 개정에 따라 전국 시도와 시군 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회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체육회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대한체육회에 민간인 이양 시기에 3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확보와 체육시설 이용입니다.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이 회장을 맡게 되면 지자체의 지원이 줄 것이라는 겁니다. 재정 안정화 방안 내지는 시설 운영에 관한 각종 법률이 이런 법률적으로 제도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장 선거가 과열될 거라는 우려와 달리 출마자 기근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시 단위는 몰라도 군 지역에서는 누가 매년 수천만 원의 출연금과 선거 기탁금을 내면서까지 무보수 명예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냐는 겁니다. 시군 대의원 총회에다 맡겨가지고 정해지게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맞게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는. 이 같은 지역의 우려에도 대한체육회는 기존 방침대로 내년도 선거와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한동안 체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J 뉴스 조윤광입니다.